수능 특강 영어 4강의 6번. Be blessed는 지금 수동 들어갔고, bless, 은총, 축복. 그러니까 수동이니까, 은총 받다, 축복 받다. Intellect는 지성. Up to는 누구누구에게 달려있다. 우리에게 달려있다. It, 가주어. To, 이하, 진주어. develop, 개발하는 거고, what we have been given. be, 기분이니까 지금 또 수동 들어갔죠. 기분은 주다지만, be, 기분은 받다. 우리가 받은 걸 개발하는 건 우리에게 달려있다. glot는 지금 여기 밑에 있는데, 흡족해야 하다. intellect는 지성, intellectual은 지성인, 지식인. 그 다음에 여기 for 들어갔는데, for 다음에 지금처럼 문장이 들어간단 말이야. 그럼 이때 for는 무슨 뜻이냐면, because의 뜻. 왜냐면,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what she knows. 그녀가 알고 있는 것에 흡족해 하지 않는다. 이때 what은 관계대명사, what이고 뒤에 무슨 문장 온다? 불완전한 문장 온다. for는 왜냐 하면이라 그랬죠. 아무도 capacity, 능력이 없다. 없기 때문이다. To know everything이 앞에 있는 커퍼서티 수식. 모든 걸 아는 능력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단지 더플, 바보만이 그렇지 않은 척 한다. 그렇지 않은 척이니까 모든 걸다 아는 척 한다. 누가? 바보만. No finish line. 결승선이 없다. 해즈는 있다는데 해즈 노는 없다. finish line은 결승선. as는 뭐뭐처럼, with life, 인생에서처럼. merely는 단지, perpetual은 영원한, 끊임없는 마라톤인데, 이 마라톤을 갖다가 perpetual이 수식하고, full of potential and people. 이것도 마라톤 수식하고. 잠재력과 people은 밑에 있죠, 위험. 잠재력과 위험으로 가득 찬 끊임없는 마라톤. 아니면 끊임없는 잠재력과 위험으로 가득 찬 마라톤. 그러니까 여기도 앞에가 지금 형용사, 명사, 형용사 이렇게 된 거란 말이야. 이거, 이거 이렇게 수식이야. intellect는 아까 지성이라 그랬죠. be celebrated 지금 수동 들어갔죠. 축하되어지다 해서 지금 수동 들어간 거 잠깐 체크하면 be blessed, be given. 그 다음에 두 개인가? 그 다음에 be celebrated, 축하되어지다, 기념되어지다. 여기 수동 또 들어왔다. be improved, 향상되어지다. 끊임없이, 그리고 겸허하게, 겸손하게. 그 다음에 더 more 들어갔는데, 더 비교급, 더 비교급. 이 문장은 엄청 중요하죠. 뭐뭐 하면 할수록 뭐뭐하다. 자, 우리가 더 많이 배워. 그럼 더 많이 우리는 이해하게 된대요. 이때 대신 기나 것 뒤에 무슨 문장? 완전한 문장. 그녀가 리를은 리를은 조금이야. 근데 그냥 리를은 거의 없는 부정의 뜻이죠. 그러니까 거의 아닌 게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마스터링, 마스터하는 거야, 완수하는 거야, 끝내는 거야. 하나의 토픽을 동명사 주어야. 그렇기 때문에 단수 동사 means. 리를 들어갔죠. 거의 뭐뭐하지 않다. 의미하는 게 없다. In the sense는 의미에서. 뭐뭐라는 의미, that 이하가 수식해주고 있고. Infinite. 되게 무한한 양의 새로운 topic들이 remain, 남아있다. 여기까지가 주어, 여기가 동사. 원래 생생하게. 그리고 waiting, 기다리면서. Be tackled, 다루어지기를. 처리되기를. 뭐가? topic이. 남아있다라는 점에서 의미가 거의 없다. There is no는 없다. 뒤에 있는 to travel, 얘가 앞에 있는 will을 갖다 수식해주고 있고, 지금 보면 여기 than이 들어갔죠. 뭐뭐보다. than이 있으면은 than 앞에 뭐 와야 돼요? 비교급 와야 돼요. than 앞에는. 비교급 뒤에는 than이 와야 돼. 비교급은 어떤 형태야? 형용사, er. 아니면 뭐할 형용사, 아니면은 less 형용사. 그러니까 than이 있으면 than 앞에는 형용사 er이나 모알이나 less 형용사가 붙는다.
then이 있으니까 여기 앞에 better, er 지금 붙어 있고 책 held greedily in hand가 앞에 있는 책 수식하고 greedily는 욕심을 가지고 손에 들려져 있는 뭐뭐 되어져 있는 할 때 held 책을 가지고 하는 것보다 인생을 여행하는 더 좋은 방법은 없다. 문법이 조금 많이 들어가긴 했는데 문장은 되게 쉬워요. 해석하면 우리는 모두 인텔렉트 지성으로 은총을 받았다. 우리는 모두 지성이니까 우리에게 우리가 받은 거를 디벨롭 개발하는 건 우리한테 달려있다란 말이죠. 우리는 지성이 있으니까 진정한 지성인은 알고 있는 것. 이 그녀는 지성인인데 그냥 여자를 표현했어. 진정한 지성인은 자기가 아는 거에 흡족해하지 않는데요. 왜냐? 자기가 알고 있는 거를 기뻐하지 않아. 왜냐? 아무도 모든 걸 알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그리고 단지 바보만이 그렇지 않은 척, 모든 걸 아는 척 한단 말이에요. 우리 모두는 지성이 있고 우리가 받은 걸 개발하는 건 우리의 능력이지만 우리는 우리가 모든 걸 알 수 없기 때문에 흡족해하면 안 돼. 그렇게 하는 건 바보야. 지식은 피니시 라인, 마감선이 없어. 그래서 인생에서처럼 단지 지식은 뭐냐면은 잠재력과 위험으로 가득 찬 그냥 끊임없는 지식은 마라톤이야. 피니시 라인이 없어. 지식, 지성은 셀러브레이트, 축하하면 안 돼요. 끊임없이 어떻게 돼요? 임프루브드, 향상돼야 된단 말이에요. 다 했다, 끝났다 이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이 배우죠. 그럼 우린 더 많이 안 돼요. 우리가 아는 게 리를 거의 없다는 걸 알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의 토픽을 마스터하게 되죠. 이거는 의미를 가지지 못한대요. 어떤 점에서냐면은 새로운 굉장히 많은 토픽이 기다리고 있고 다뤄지기를 토픽이 어떻게 태클 처리되는 걸 기다리고 있다는 점에서 하나의 토픽이 마스터됐죠. 의미는 없어요. 더 좋은 인생을 여행하는 방법은 없다. 뭐보다 욕심을 가지고서는 손에 한 권의 책을 들고 있는 것보다 인생이란 여행을 할 수 있는 더 좋은 방법은 없다. 인생의 방법을 여행하는 건 책을 읽어라. 계속 공부해라. 이런 내용이니까는 찾으면은 그냥 답은 계속 공부하자. 5번.